입으로 터진 영어 쌤쌤입니다. 오늘은 입으로 동사 take 알아볼 건데요. take 동사는 원어민이 정말 많이 쓰는 동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걔네가 여기저기 많이 쓰면 우리는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자, 오늘 take 동사 느낌 확 잡고 가겠습니다. 우선 take 어원 살펴볼까요? 우선 take 그것만 보면 고대 영어 잡다 seize by force 여기서 왔다고 해요. 근데 그 variant 조금 변형된 부분을 살펴보면 take 얘가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지만 cept 여기서 변형이 된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sept 들어간 단어를 보면 take의 느낌을 조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concept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개념 이런 거잖아요. 이걸 영어로 풀어보면 taken or seized in our brain. 머릿속에 잡혀있는 생각 capable, able to take something. 뭔가를 잡을 수 있는 capacity, amount that can be taken in. 양인데 잡아 가둘 수 있는. 우리 take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관련 없는 것들을 하고 있나 생각하지 마시고 이 sept의 느낌과 take의 느낌이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 sept가 intercept, 취하다, 내 걸로 만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게 그대로 넘어온 것이 바로 take 동사입니다. 이걸 조금 감각적으로 이끌려면 이렇게 취하는 그림, 이렇게 내 걸로 앗아오는 그림, 적극적으로 내 걸로 만드는 그림 요 느낌을 꼭 잡아주세요. 근데 이게 너무 관념적이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문장에서 써먹어야 되니까 자, 이 take 동사를 연습을 해볼 건데요. take 쓰는 표현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대로 좀 구조적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 기본 틀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take가 이렇게 취하는데 우선 우리가 가장 납득하기 쉬운 거 사람이 물건을 테이크 하는 거 요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만 주어로 쓰지 않잖아요. 영어는 사물주어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그걸 확장해서 사물도 사물을 테이크 합니다. 그리고 그게 또 확장될 거예요. 사람이 사람도 테이크 해요. 또 다시 사물주어 가져와서 사물이 사물을 테이크합니다. 요 네 가지 구조로 연습을 해볼게요. 그러면 정말 테이크가 잡는 느낌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사람이 사물을 테이크할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테이크의 개념인 것 같아요. 강제로 취하다, 내 걸로 만들다 하면 우리는 당장 사람이 사물을 테이크하는 거 요걸 제일 먼저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요런 경우의 테이크는 대부분 사람이 뭔가를 가져가다, 사람이 뭔가를 취하다, 뭐 어떤 개념이라면 받아들이다가 되기도 하고. 하지만 기본 틀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사람이 사물을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취하는 거예요. 자, 문장 만들어 볼까요? 쉬운 것부터. 그는 도서관에 그 노트북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가지고 가죠. 가져가다. He took his laptop to the library. He took his laptop to the library. 그녀는 커피를 사무실에 가져갔다. 자, 이런 거 쉽게 넣을 수 있어요. She took a cup of coffee to her office. 우리는 신용카드 받아요. 상대방이 카드를 내밀면 내가 이렇게 받겠죠. We take credit cards. We take credit cards. 그가 내 어깨를 이렇게 감싸고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할 거거든요. 머릿속에 그림 그려주세요. 어깨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림. He took my arm. He took my arm and led me outside. 왼쪽 길로 가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길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그 길 중에 하나를 내 의지대로 택하는 거. 택하는 거. 취하는 거. take 우리 왼쪽 길이라고 했지만 주어, 동사, 목적어 정확하게 찾아놓는 거 우리 계속 연습 중이죠. 왼쪽을 take 하는 게 아니라 딱 맞아떨어지는 목적어는 길입니다.
Take the road on the left. Take the road on the left. 얘네들이 사람이 사물을 전부 다 take 하는 거예요. 의지대로 취하는 것. 여러 개 중에서 골라서 내 의지대로 취하는 것. 근데 이렇게 사물이 딱 눈에 보이는 걸 수도 있지만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 우리 조금 이제 헷갈려지기 시작하거든요. 연습해 볼게요. 말하기 전에 숨을 깊게 쉬세요 라고 할 거예요. 숨을 깊게 쉬다. 이 그림 보이시나요? Take a deep breath before speaking. 아까 나왔던 사물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지만 이렇게 취하는 그림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도 Take a deep breath. 간호사가 내 체온이랑 혈압을 쟀다 할 거거든요. 그 그림을 머릿속에 잡아주세요. 간호사가 온도계나 뭐 이런 기구를 가지고 재서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테이크 하는 거죠. 그걸 재서 취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간호사가 이거 재가지고 갖다 버리면 테이크 쓸 수 없어요. 근데 요 그림인 거예요. 요 그림. The nurse took my temperature and blood pressure. The nurse took my temperature and blood pressure. 그들은 길거리 고양이에게 동정심을 가졌다라고 할 거거든요. 고양이들이, 길거리 고양이들 있잖아요. 고양이에 대해서 동정심이 생겨났고 그게 이렇게 내가 취하는 그림. They took pity on the stray cat. They took pity on the stray cat. 그는 요즘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별로 없어 라고 할 거거든요. 우리 맨날 관심 있으면 외운 대로 be interested in 뭐 이렇게밖에 쓰지 않았는데 그렇게 써도 괜찮겠지만 내가 거기에 좀 더 적극적인 느낌을 넣고 싶은 거예요.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취하지 않는다. He took little interest in current events. He took little interest in current events. 이 took를 넣었더니 어떤가요? 그냥 관심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우리말로는 잘 표현되지 않지만 영어가 주는 그 고유한 느낌이 있죠. 그냥 관심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아. 이 정도 느낌? 자, 지금 사람이 사물을 테이크하는 그거 연습하고 있어요. 첫 번째,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추상적인 개념이 왔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이 그나마 조금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사람이 사물을 테이크하는 거, 요거 연습을 했어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사물 주어가 사물을 테이크하는 거. 이게 우리 입으로 잘 안 나와요. 우리말로 바꿔놓으면 테이크로 정말 연결 짓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생각해 볼게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주세요. 사물이 사물을 테이크합니다. 또 우리말로 바꿨을 때 좀 그나마 어울리는 게 얘가 뭐 하는데 이만큼이 걸리다. 걸리다. 또는 사물이 요거 하는데 뭐뭐를 필요로 하다. 요렇게 취하니까 필요로 하다. 요렇게까지 느낌이 확장되는 것 같아요. 예문으로 살펴볼게요. 이 책은 다 읽는데 5일이 걸려. 이 북이 5일을 take 하는 거예요. 뭐 하는데? To finish. This book takes 5 days to finish. This book takes 5 days to finish. Parachuting 하는 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 라고 말할 거거든요. 자, 사물 주어 parachuting 해주고요. 용기가 있고 요거 하는데 요게 필요해. 요게 걸려. 자, 요런 표현 나올 수 있을까요? Parachuting takes a lot of courage. Parachuting takes a lot of nerve. 이 구조가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I take a lot of vitamins.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Parachuting takes a lot of nerve. 사물과 사물 관계. 자, 이런 거 어때요? 걔 이야기는 믿을 수가 없어. I can't believe it's a story. 뭐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그의 이야기는 믿는 거 좀 걸려. 그의 이야기는
믿는 거 조금 테이크해. 진짜 우리말로는 이상하지만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His story takes some believing. His story takes some believing. 결국엔 걔 이야기 좀 믿을 수 없는데 뭐 이 정도 뉘앙스가 되겠죠. 그의 이야기는 takes 필요로 해 some believing. 걔 이야기 믿으려면 좀 believing 있어야 돼. 그걸 필요로 해. 요거 우리 입으로 잘 안 나오는 구조니까 연습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들의 이야기를 믿으려면 어느 정도 신뢰가 필요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단순 구문 잊지 말아주세요. 그들의 이야기, their story, 필요해요. 그걸 take해야 합니다. takes, 어느 정도 신뢰, 목적어, some faith, 믿으려면, to believe. Their story takes some faith to believe. 그녀의 설명은 설득력이 좀 필요해요. 나올 수 있을까요? 그녀의 설명, her explanation, 어느 정도 신뢰가 필요해요. 그만큼이 걸려요. takes 좀 a bit of convincing. Her explanation takes a bit of convincing. 뼈가 아무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려 라고 할 거거든요. 자, 뭐가요? 부러진 뼈, broken bones 여기 있고요. 시간이 걸려, 시간이 걸려. broken bones take some time to heal. broken bones take some time to heal. 사물이 사물. 이 용기는 물 5갤런 담을 수 있어요 라고 할 거거든요. 이런 거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자, 머리에 그 그림 구조를 바꿔주세요. 여기 용기 있고요. This container. 여기 5갤런 물이 있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take 하는 거예요. take. 취하는 거예요. This container can take 5 gallons of water. This container can take 5 gallons of water. 이게 사실 우리 머릿속은 한국어에 맞게 너무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바꿀 수는 없지만, 의식적으로 사람이 사물을 테이크할 수 있듯이 사물도 사물을 테이크할 수 있다. 그 느낌으로 계속 연습을 해주세요. 자, 한 개만 더요. 이 프로그램 작동하는 거는 정말 컴퓨터 데이터 많이 잡아먹어. 뭐 이렇게 할 거거든요. 많이 잡아먹는 게 뭐지? 우리말로는 이렇게 다채롭게 동사구를 많이 변형을 했지만, 영어는 사물이 사물을 테이크하다. 이 구조로 간단하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 이 소프트웨어 사용하는 건 running this software 걸리죠? 필요로 하죠? takes 그다음에 a lot of computer memory. running this software takes a lot of computer memory. take 동사는 정말 요렇게 취하는 자기 의지대로 선택해서 가지고 오는 그림으로 연결을 시키면 엄청 다양하게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머릿속에 가장 쉽게 떠오르는 사람이 사물 테이크하는 거, 그리고 조금 우리한테는 어려운 개념이지만 사물이 사물을 테이크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연습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더 재밌을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테이크할 거고, 또다시 사물주어가 나와서 진짜 우리 머릿속으로는 잡기 어려운 개념, 사물이 사람을 테이크하기도 할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고요. 영작 숙제 꼭 하셔서 그 테이크 동사 느낌을 스스로 내 걸로 만들어주세요. 문장 연습하면서 내가 막 손을 이렇게 휘저으면 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 수 있... 그래도 머릿속에서 뭔가를 이렇게 낚아채는, 가져오는, 필요로 하는, 취하는, 섭취하는, 걸리는, 이런 것들을 꼭 연습해 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